안녕하세요. 울산에 있는 백화신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저는 울산에서 점집을 하고 있는 백화신당이고요. 이 길을 간 지 이제 어느덧 15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손님과 대화 소통을 많이 하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자진, 원숭이띠, 용띠, 쥐띠 분들 기대와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첫 번째 쥐띠 분들을 얘기해 볼게요. 상반기에 보면 사업자나 영업자 회사원들 힘이 들고 공이 들어라 해요. 하는 만큼 일의 성과가 잘 따르지 않고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하며 조금 힘들어하는 형국이죠. 건강과 몸수도 조금 조심해야 되고 조금은 놀랄 일이 있다 하십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캐치하고 일어나자 하고요. 사업자나 영업자분들, 직장인들은 조금 길하다 합니다. 계약이 이어진다든지 일에서 인정을 받고 승진을 하고 시험에는 합격운이 따르고 좀 업그레이드 된다죠. 그러니 하반기를 기대하면 괜찮겠죠. 그래도 기존에 하던 공부나 일에서는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작과 영업 변경을 하시면 큰 덕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박 정도 되겠네요. 두 번째 용띠 분들, 좋게는 올해 경자년에 투자, 창업, 성공, 승진 운이 따른다 합니다. 그러나 동업 창업 운이 따르니 금전운 또 있으라 하지만은 법만큼 나가라 하는 형국은 있어요. 그리고 용띠 분들, 고집과 아직과 욕심이 화를 부른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듯하나 잘 듣지를 않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소리가 나라 해서 넓은 아량과 자신을 조금 낮추고 남의 얘기를 좀 들어주신다면 용띠 분들이 더 잘 되고 더 커갈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단점만 보완하신다면 대박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숭이띠. 재주는 많은 듯하고 머리도 똑똑하지만 조그만 일에 잘 놀라고 그리고 매사에 주도면밀하고 조심한다거나 하나 자기 께에 자기가 잘 넘어간다. 자리 변동을 바라지 말고 한 곳에서 꾸준하게 하신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해를 기다릴 수 있지만 올해는 술자리를 조금 조심해야 할 듯해요. 시비수와 구설수가 있어서 잘하고도 술자리에서 욱하고 터지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술자리는 조금 조심해라. 제가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쥐띠, 용띠, 원숭이띠 분들 그냥 전체적인 기운만을 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총체적인 것이니까 조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 백화만신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